네, 안녕하십니까. 고전대위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모처럼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요.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스테인리스강 그 종류의 특성 중에 계속 말씀드린 중에 지금 틈부식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이 부식되는 게왜 부식되느냐. 틈부식이 이제 주로 가장 많은데요. 요거는 지금 출제니 해양강 구조물의 방식 기술 기보당 출판 일본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직접 이제 바다에서 해상에서 요거 이런 스테인리스 철판을 여기다가 기둥에 부착해 가지고 내해수성 스테인리스 강을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라탄 피복공법이라 해 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한번 그 틈부시 견딜 수 있는 재료 그것을 이제 한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아까 보신 그 기둥을 이제 단면도를 잘란 건데요. 강간항이 있고요. 강간 밖에도 이제 중간에 이제 페트로라탄 방식층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실험 대상용 스테인리스강 슈퍼급 스테인리스를 보시면 되겠죠. 두개다 슈퍼급 스테인리스인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볼트를 이렇게 고정했죠. 그러면 결국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바깥쪽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돼, 틈부식이 발생이 안 되죠. 그럼 어디가 부식되냐면 안쪽이 원래 여기 안쪽 여기가 틈부식이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안쪽 부분 여기를 한번 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이제 틈을 만들어 줘 가지고 물기 습기가 들어가서 습도 60% 이상 유지되면서 그다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사피피엠이 안 되니까 틈부식 조건을 만들어서 과연 이 재료가 틈부식이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실험에 대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틈부식 내 틈부식성 내 해수성 같은 말이고요. 스테인리스강 서스 836L이라는 재료하고요. 그다음에 서스 312L. L은 로우 카본이죠. L은 로우 카본이라는 뜻이고요. CARBON이고 이렇게 되려면 0.03% 이하죠. 탄소가요. C가. 그래서 예민현상 방지하면서 용접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재료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틈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상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188 스테인리스고 내직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페라이트계는 13크롬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좀 내직성 개선하기 위해서 오스테나이트를 만들었는데 얘는 틈부식은 안 내죠. 버버티죠. 그 316을 만들었어요. 왜? 여기다가 니켈 좀더 집어넣고 몰리브덴을 집어넣었어요. 몰리브덴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2.5몰을 넣었더니 조금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틈부식을 방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17을 만들었어요. 3.5몰이 1% 더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마지막으로 내해수성 스테인리스강. 그럼 얘는 얼마냐? 6몰이 5.54니까 거의 6몰이급이죠. 6몰이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20크롬에 18니켈, 23크롬에 24, 25니켈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3일이라는 게 써서 312L이라는 게 뭐냐? 크롬, 니켈, 모리, 탄소. 네 가지만 한번 적어 보시면요. 크롬이 20크롬에 18니켈에 모리를 약 6모리, 탄소는 0.009입니다. 0.03만 하면 되는데 엄청났겠죠. 0.009까지 떨어졌어요. L급 용접 가능이고 자 28이니까 오스테나이트죠. 17 이상, 8 이상, 17 이상, 8 이상 해당되니까 오스테나이트. 자 4모리 이상 되면 슈퍼급이라 해가지고 내직성이 내틈부식성, 틈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6모리니까 엄청 많이 넣었죠. 아주 충분하죠. 그다음에 밑에 5.54 볼까요? 얘는 소스 836L 해가지고 836L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요거는 크롬을 더 많이 넣었네요. 23크롬을 넣었고요. 니켈도 한 25까지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모리가 5.5입니다. 5.5. 5.5. 여기는 똑같이 0. 더 낮게는 0.06 이렇게 했습니다. 0.006이네요. 0.006. 엄청나게 낮겠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겠네요. 대신 이제 모리를 조금 줄이면서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크롬을 좀더 집어넣고 니켈 좀더 집어넣고요. 이거 지금 구리가 좀 들어갔네요. 구리 들어간 니켈, 질소 좀 들어갔고요. 질소는 공용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PREN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PREN 해가지고
PRE 또는 PREN 해가지고 이게 40 이상 되면 equal 슈퍼급 스테인리스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틈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3.2, 44.5니까 슈퍼급이죠. 예. 내공식성 지수라 해가지고 피팅 레지스턴스 이퀴벌런트 넘버, 피팅 레지스턴스 이퀴벌런트 넘버 해가지고 내공식성 지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내공식성 공식에 대해서 지수. 자, 공식이나 틈부식 같은 걸로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PREN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오스트나이트급이고요. 오스트나이트급이고 오스트나이트 게스테네스의 모리를 6% 이상 넣는데 그 6% 됐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내 틈부식성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됐어. 25 크롬 4니켈 3몰이짜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9 크롬 3몰이 이런 거. 결국 3몰 이상급이 들어야 됩니다. 요게 요건 요건 또 페라이트겠죠. 페라이트 게스트네스강 이런 것도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리가 4몰이에요. 모리 여기 니켈 크롬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29에 니켈을 넣고 3몰 이런 게 있고 25 크롬에 4니켈 넣고 니켈도 들어가면 도움이 되니까요. 내측성 도움이 되니까요. 집적진 도움이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다음 그림 보시면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육무리급이잖아요. 육무리급 보시면 육무리급 보시면 이렇게 되죠. 육무리 이건 제가 육무리급 볼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육무리급이니까 여기 이제 육무리급이죠. 그래서 3mm나 8.36 정도 돼요. 3mm 정도 된다 보시면 3mm급 볼트 여기 내 틈부식성 그러니까 내 해수성 그러니까 해수 이하 환경에서는 육무리급이 예, 틈부식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 해수성 스테인리스 강의 공식 깊이와 공식 지수에 관계해가지고 내 공식성 지수 관계죠. 내 직성 공식 깊이 했더니 보시면 아까 836L, 311L, 그 다음에 NAS354N 이런 세는 세 가지 재료를 봤죠. 이건 여기 있고요. 봤더니 부식이 안 생겼죠. 그래서 316도 안 되고 445도 안 되고 329도 안 되지만 312, 836 이 두 가지 실험했는데 그 다음에 40 이상이니까 PRE는 크롬 더하기 3.3몰이 16N 이렇게 질소 0.2 들어가셨죠.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40이 넘어갔고 그래서 부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6몰급 이상으로 3몰 이상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거고 요건 뭐냐면 제가 한번 그래서 이 좀 슈퍼급 쓰기 힘들고 현재 상황에서 좀 설치된 것을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보통 알루미늄이 뭐 희생 양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알루미늄 페인트를 한번 과샤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좀 뿌려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테스트를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알루미늄 페인트를 한번 생각해 이것도 한번 현장에서 혹시 슈퍼급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임시방편을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프렌지가 조립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볼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와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엔너트가 있고요. 와샤. 그럼 와샤 여기 여기 조립부 여기가 제일 여기도 마찬가지. 조립부 바깥쪽은 괜찮지만 조립부에서 틈부식 발생되니까 와샤를 조립할 때 와샤면에다가 한번 알루미늄 스프레이 한번 뿌려보자. 이건 제 제안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다 주고 쿠킹 오일 이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잖아요. 이 쿠킹 오일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쿠킹 오일 집어넣어보고 여기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희생양극으로 알루미늄 오일을 한번 써보자. 이건 제 제안입니다. 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현장에서 한번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요거보다는 요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오일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요 틈부식 발생되는 덮이는 부분, 통기불량 부분에 아예 희생양극을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생하면서 부식을 방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 쪽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치바나 공업이라고 일본에서 보니까 내 틈부식성용으로 그리스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금속의 틈부식 방지제 RFC 그리스 해가지고 가혹한 부식 환경에 RFC 그리스를 집어넣자. 이랬더니 결국 내부를 봤더니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아연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연이 희생양극이잖아요. 그래서 특징, 틈 내에 통기차 전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통기차 전지, 예, 그러니까 이제 틈부식이 발생되니까 틈부식이죠. 그 다음에 틈 내는 유전 방식, 희생양극입니다. 틈 내 액체는 철의 산화 피막이 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미경으로 봤더니 보시면
1마이크로 정도 아연 입자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아연이 결국 희생양극으로 해서 틈새 방제 주장한다.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저 써보진 안 했으면 한번 현장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RFCU 타치바나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방식 설계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를 집어넣으면 틈새 방지된다. 그리스 도포하자. 그런데 그리스가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FC 고무를 만들어요, 고무. 그래서 가스켓을 고무로 쓰면 고무 속에 또 뭐든 아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 희생양극. 기지는 저 도전성 에틸렌 프로필렌인데 일반 고무가 아니고 도전성 프로필렌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집어넣어서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기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틈부식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